안녕하세요. 비올라 파트의 말단에 앉아있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3월부터 제가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작년 3월에 현악기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저기 계시는 첼로 부수석 박진양님의 소개로 되게 좋은 인연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오주영 선생님한테 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요. 되게 이런 무대 단독으로 서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신 우리 단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들 잘 들으셨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가장 좋은 악기가 사람의 목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 한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비싼 악기는 아닌데 진정성이 담긴 소울이 있는 악기에 이신목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참 어려울 수도 있는 부탁인데 흔쾌히 응해줘서 정말 고맙고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하기 전에 이거는 선생님도 아마 모르실 건데 제가 선생님이랑 한번 합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받아주시겠습니다. 너무 선뜻 나서 주는데? 저 마이크 안 넘은 거지? 다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자, 저희 세 번째 씬까지 다 오신 분들은 선물 이따가 드릴 거고요. 자, 네 번째 씬부터는 유료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입장권 드리는 걸로 어떻게 할까요? 여튼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마 10회까지는 거의 무료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1년에 3번 연주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지금 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만 좀 괴롭히라고 해서 사람들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2번 정도는 연주회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올 출석하시는 분은 신년회에 진짜 큰 선물 한번드리죠. 제가 갑자기 제작을 부탁하는 바람에 제가 같이 한번 연주 해보겠습니다.
그건 선생님도 아마 모르실 건데 제가 선생님이 한번 합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서프라이즈. 아 진짜? 서프라이즈 계획한 거지. 계획된 서프라이즈. 계획된 서프라이즈. 선생님 몰랐어? 선생님 몰랐어. 저는 이미 몰랐어. 난리